아니 근데 윤희는한테 저렇게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 그러니까 윤희 아빠가 여기로 내려와서 홍구 엄마랑 재혼을 하셨거든. 어 그럼 친남매가 아닌 거네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어 죽었어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에? 아니 어쩌다가? 서울에 야채 팔러 올라가다가 덤프트럭에 그만. 그래서 졸지에 그냥 윤희가 가장이 됐어. 홍구의 민원까지 보살피느라고 우리 오늘 고생 숱하게 했어. 근데 오늘 체육대회 연습은 잘 됐어요? 아 완전 텄어요 텄어. 다들 운동신경 완전 꽝이에요. 아 시골 체육대회 그거 도대체 뭐라고 다들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아니 윤희 누나도 그깟 이장자리가 뭐라고 진짜. 그게 윤희한텐 그깟 이장자리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거기다 남편도 없이 배는 불러오고 그러니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다 이제야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장자리까지 맡겨준 건데 이렇게 쉽게 물러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희 좀 도와줘요. 응? 부탁할게요.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다 엄마가 문 앞. 달밤에 잠 안 자고 지금 뭐하니? 체육대회에서 잠 깨지 않아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체육대회에서 그딴 것도 해? 잠 깨지 않아 1등 하려면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이 우승해야 우리 엄마가 계속 이장할 수 있다면서요. 뭐? 너 그럼 지금 이러는 게 니네 엄마 이장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 아니 무슨 동네 이장이 국무총리야 유엔 사무총장이야. 아니 어른부터 애까지 죄다 왜 이장 자리에 목숨 걸고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이장이라고 엄청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장 그만두면 또 옛날처럼 놀림받을 거예요. 이웃마 아들이라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바보라고. 얌마, 너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1등 할 수 있을 것 같니? 아직도 천진난만함으로 어필하면 먹힐 것 같냐고. 요즘엔 귀엽다고, 어리다고, 선심 쓰듯 1등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파격, 도발, 센세이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그게 뭔데요? 아 여다 아이고 대체 있다는 기가 없다는 기가. 아 근데 그 인간 말이 맞긴 맞겠지. 야 오빠가 조만간 이렇게 하국을 뜰 거거든. 오빠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아시네 꽤 유명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아니거든. 그래? 너 비자급이라고 알지? 내가 그간 비자급 과를 받고 있어. 근데 내가 그 비자급 중 일부를 빼돌려다 했거든. 그래? 얼마나? 50억. 좋아! 이거 어디냐면 뭐 서울면 하들 근데 밭에다 내가 묻어놨어. 아니다. 분명히 어디 있을게요. 아 몰라. 일단 파서 파. 뭐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지. 방금 좀 들어서 쉬. 근데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꽤 옛날 노래인데.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던 노래거든. 나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으니까 그 노래가 그렇게 좋았더라. 근데 희한하게 민호도 그 노래 들으면 그렇게 잘 자. 민호 왜 나왔어 안 자고? 잠을 잘 못 자요. 불면증. 불면증? 아이구야 배부른 병이다. 너 여기서 조금만 더 농사 져봐라. 그냥 바닥에 머리만 스쳐도 잠이 솔솔 올 테니까. 그럼 그때까지 누나가 나도 좀 재워줘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비켜. 야, 안 비켜? 생긴 거랑 다르게 아주 그냥 또라이구나. 그런 소리 좀 자주 들어요. 뭐예요? 빨리 자장가 불러줘요. 미친다. 네 눈엔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이니? 아, 비켜 이게. 후회할 텐데. 네가 뭘 후회? 뭘 네가 뭘 어쩔 건데? 민호라고 했죠? 게임 뒤집어진다 진짜. 아, 안 된다. 그러니까 얼른 불러줘요. 안 그럼 진짜. 잊었던 날인가. 아. 나를 타오르던 눈동자를 사랑을 하면서도 야, 하루 종일 삽질했더니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 아, 나도. 저기요, 누나가 하도 부탁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누나 한 번만 더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둬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없게 할게. 알겠습니다. 아줌마, 오늘 연습 나오실 거죠? 예? 그게... 아니 망구가 절대 나가지 말래. 망구 상줄 알잖여.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 그놈들이 지들끼리도 잘할 수 있다며? 잘해보라 그래. 에이. 아유 아줌마. 아유 아줌마. 아니 그깟 2장짜리가 뭐라고 저렇게 사정까지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신경 쓰게. 아니 깜짝. 형 왜 그래? 아 무서워질라 그러잖아. 야,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 가? 야, 왜 그래? 어디 가? 저기 말이요. 아까 윤희가 찾아왔었는데 그 체육대 연습. 아이고 참 그냥 내가 체육대 얘기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껴. 아이고! 아이고 많이들 바쁘신가 봐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일 좀 도와드릴까요? 에? 야씨 실성을 했나? 너 왜 이랴? 무슨 꿍꿍이요? 꿍꿍이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아니기는 니놈이 괜히 이럴 리가 있어? 없어. 으이그. 아저씨, 아직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는 죄송했습니다. 그만 화 푸세요. 그리고 오늘 연습은 나오실 거죠? 그럼 그랬지. 꿍꿍이가 있을 줄 알았어. 왜? 초딩 같은 우리들은 필요 없담서? 에이! 그거 그냥 홧김에 한 소리죠. 대신 제가 일 도우겠습니다. 네? 주세요. 이거 자르면 되는 거지, 그죠? 이 썩은 거. 이렇게. 먼저 이렇게. 건 아직 애기잖아. 피지도 않았잖아. 그걸 왜 잘라? 아, 죄송해요. 아니, 색깔이 누래가지고 썩은 줄 알았어. 다른 거 자를게요. 아! 아! 눈물! 이게 사람의 짓이야!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죠. 애들을 위해서. 그죠? 아, 많이들 먹었지? 내가 다 줬잖아.
사과가 아주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아! 나빴다! 아, 야, 근데 민기 얘는 우리한테 일 다 시켜놓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몰라 몰라. 아유, 더워 죽겠는데 가서 등목이나 파라고 오자. 니네 둘이 갔다 와. 나 등목할 기분은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다녀올게. 야 가자. 바로. 오빠가 밥 먹었냐? 밥 안 줬구나. 미안하다. 오빠가 형이 이제 어떡하냐?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 한번 해보려 그랬더니만 일이 왜 이렇게 꼬이냐. 정말 이 나이에 죽는 것도 서러운데 사랑 한번 하고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 아, 아, 야, 야, 뭐 하는 거야, 인마? 어? 아, 형이 얘기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진짜. 아니다. 그래. 대신 이번 한 번만이다. 아,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걔한테 지금 뭔 짓을 시키는 거야, 임마? 너 이런 놈이었어? 그렇게 외로운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럼 지금 이 그림은 뭔디? 예? 너랑 그거 불면 어떡해. 야 엄마 그거 소독해야 돼요. 개뿔 그냥.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온다고 했지. 어제 그 지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누웠다. 개뿔. 이 멤버로 잘도 우승하겠다. 아니 대체 걔한테 저 꼭지를 왜 물려. 형 미쳤어? 아 잠깐만. 벽화 봉사하러 온 아가씨면은 그럼 그걸 또 그 여자가 본 거야? 선생 기질이 있거든요. 가시죠 가시죠. 아. 동네 사람들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뭘 그렇게들 놀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모시고 들어온 거야? 당연하지. 네가 웬일이냐? 마을에서 쫓겨나기 싫어서 그랬다. 왜? 체육대회에서 우승해야 농사도 짓고 앨범도 낼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그렇지. 아무튼 수고했네. 잘 오셨어요. 그래 썼다. 아니 그나저나 다른 건 다 쉬운데 이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요? 아유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난데요 뭐. 아니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그냥 하시고 어떻게 저 집 가서 막걸리 한 잔씩 더 드세요? 응? 아 그럴까? 콜. 주모! 주모! 하 이번 체육대회 저희가 우승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엑설런트 소울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체육대회에서 꼭 우승해서 그 부채도상가 뭔가는 그 이장 아저씨랑 상두롱리 마을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끝말! 야, 씨! 처음으로
맞는 소리 하네.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도 한 잔 주세요. 꽃미남 밴드라더니 에러가 하나 있네. 아저씨는 실력으로 뽑혔나 봐요. 누구냐 넌? 한상은. 몇 년 후면 오빠들과 한 무대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 아이돌이라고 해두죠. 잠재적 아이돌? 너 아이돌 하려고? 네. 야, 미안한데 넌 아이돌 하려면 성형부터 해야 되겠다. 알아요. 그래서 독하게 돈 모으고 있어요. 야, 요즘 애들은 하여튼간 체계적이야. 야, 너 아이돌 한다는 애가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지금은 이 스타일밖에 안 돼요. 아빠가 밀어서. 오, 딸한테 저게 무슨 충축한 짓이야. 야, 니네 아빠 누구냐? 아,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체육대회 얘기한 거야. 이 오빠들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욕을 왜 하냐고. 아! 알았어! 세탁기 닫으나 보고 하면 되잖아. 그럼 이만. 도대체 어떤 동작이 세탁기를 말한 거지? 저걸 어떻게 알아들을까? 아, 그거 신경들 거. 저 두 부녀만 알아들 수 있는 특별한 소환님께. 자. 오늘 저 수고들 많이 했는데 술 한잔 제가 자고. 자, 내가 저 고우는 말이야. 하드롱님 만세 삼창이요. 자, 하드롱님 만세! 만세!